저는 두 분이 합도 잘 맞고, 그리고 사이도 지금은 그렇게 뭐 나쁘거나 그런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내분보다는 대주님께서 조금 고집을 많이 버려야 된다고 하시네요. 두 분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대주님이 이제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거, 그리고 좀 이렇게 본인만의 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틀을 깨부셔야지 지금보다 사이가 더 좋아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처럼 대주님이 딱 생각하는 그 틀에 맞춰서 뭔가를 다 끼워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은 딱 고집에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 설득시킨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를 그냥 뭐 차단을 한다던가, 그러면 사이가 틀어지는 걸로 나와.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조금은, 제가 대주님 봤을 때 그래요. 대주님의 직업이, 물론 군인은 아니시지만, 좀 군인 같은 그런 성격? 네, 그런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평소에 뭐 있어요. 행동도 네네, 그렇고, 있어요. 말투에도 그렇고. 근데 요거를 조금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것 인정합니다.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아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권위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아내분이 힘들어요. 그럼 또 자꾸 막 싸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저는 지금보다는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네. 두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 맞아.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야죠. 그쵸. 요거는, 대주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아내분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게 있죠. 있지만, 굳이 막두분 사이에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면, 대주님이 잘못할 때가 조금 더 있다는 거죠. 근데 두분 사이는 이거 말고는 어때요? 막 돈, 아니면 뭐 자식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것만 조금만 이제 고치시면 너무 좋다는데? 명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아마 대주님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고치시는 게. 왜냐면 우리가 또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한테 습으로 배기기 때문에 이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인정해요. 근데 그쵸. 이제 명심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거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항상 잊지 말고 항상 노력을 그쵸. 해야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맞아요. 사실 다 맞아요. 맞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유해졌죠.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여전히 그랬어요. 사실은 많이 저는 많이 고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더. 글쎄, 저는 그거 빼고는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 빼곤 다 좋으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찾아온 건 이제 뭐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니까 집사람 같이 보겠다고 한 건데 네. 사실 제가 찾아온 건 집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일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이랑 돈 때문에 오신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일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아직 더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 그일 자체가, 뭐, 아예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군인을 네.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 다른 방향이니까, 그렇다고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잘 하고 계신다고 하셔요. 올해는 무탈하게 가실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57년 살았잖아요. 아, 네네. 예. 57년을 돌이켜 보면 뭐 돈을 잘 번다든가 뭐 남한테 이렇게 무슨 뭐 칭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남한테 부러움을 사고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잘 나가는 시절이 57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근데 그냥 57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끝날 때도 아, 되지 되지 않았나. 않았나.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끝이 날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그거고요. 그리고 끝이 나든 안 나든 간에 뭐 팔자에 뭐 끝이 없으면 할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답답하니까 궁금하니까 그죠. 그런데 끝이 있든 없든 간에 도대체 뭘해 먹고 살아야 그러면 좀좀덜 지금보다 좀덜 힘들게 덜 힘들까? 이제 그런 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 문제는 맞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딱 들어보면 그냥 인정이 돼요. 맞아요. 다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그렇죠. 알고 해.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코치만 해주면 아 맞아. 알고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거고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 운명은 그렇죠. 57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끝날 것 같지 않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이제 제일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결국 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나마 좀덜 힘들게 살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솔직히 뭐 아직도 그 살아가는 거에 있어 가지고 뭐 일이 하기 싫다거나 또는 뭐 사는데 자신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먹어가면서 점점 이제 내 체력이나 기운이 힘들어지니까. 쫙 떨어지는 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실 뭐, 그 힘든 57년을 살아왔어도 불과 뭐몇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끝이 있겠지. 뭐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고 자꾸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뭐 이러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크게 무슨 뭐 병원에 가서 누워야 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저기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 제일 답답해지는 거예요 혹시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말고 다른 쪽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은 지금 늘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경매를 좀 배워서 경매? 경매를 배워서 그 경매로 쉽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제 현실은 물론 뭐안 맞으니까 지금 시작을 못 하는 건데 꿈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배우게 되면은 경매 시장에 들어가면 경매 시장에 뭐 별의별 경매가 다 나오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나오지만 부동산 중에서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경매 그러면 어디로 몰려가냐면 아파트 아닌 빌라로 몰려가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경매 시장에서 이제 경매 나오는 품목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가는 건 아파트 경매. 그다음에 빌라. 빌라. 그다음에 이제 상가. 이렇게 몰려가요.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몰려가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제일 돈이 되니까. 그다음에 또 제일 이렇게 확인하기가 제일 쉬운 게 아파트니까. 확실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빌라, 그다음에 이제 상가 이런 순으로들 몰려가는데 저는 뭐 그거를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것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제가 주력으로 하고 싶은 건 경매 시장에 나오는 땅, 토지. 아, 토지. 토지를 어떤 그 입지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사업성이 있는 토지다 그러면 그런 걸 잡아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경기도 요쪽 뭐 여주라든가 이천 양평 이런데 어디 뭐어좀 괜찮은 땅이 나왔다 그러면 사서 뭐 하다못해 뭐 건축허가 내가지고 뭐 빌라가 됐든 뭐 전원주택이 됐든 이런 걸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되팔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임야 전담 뭐뭐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허가 내가지고 팔면은 뭐 7, 80만 원에 팔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여건이 되면 물론 뭐 이제 뭐 전원주택이나 뭐 빌라나 이런 걸 지어서 팔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땅을 그러니까 시세로 하셔가지고 네, 시세로 사가지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경매로 나오는 것들을 싸게 잡아서 개발을 해서 팔든 아니면 뭐 집까지 지어서 팔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해보고 싶은 뭐 그런 욕심은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런 그 욕심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시장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는 우선 당장 한 몇백만 원이라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이제 정권이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바뀌었으니까. 예,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저께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오세훈이가 되고 이제 인천에서는 그 유정복 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먼저 정권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 쪽 사람들은 생각이 이 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고 그죠.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개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고 아직도 집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죠. 집은 계속 어쨌든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지어대야 되는데 지을 땅이 이제 한계까지 왔잖아요. 뽑아 먹을 만큼 다 뽑아 먹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존의 뭐 빌라나 노후주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올려가지고 집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신도시만 뭐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어차피 오래된 구도심의 그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허물어져 가고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개발을 통해서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인천이나 아니면 서울에 조금 이렇게 좀 그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약간 노후된 지역들. 그렇죠, 노후된 네.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입지 괜찮은 뭐 전철역에서 가깝다든지 이런 쪽에 빌라 같은 거 그 아직 좀 저평가돼가지고 가격이 높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1, 2억대,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미만대, 서울은 1, 2억대에 살 수 있는 그런 빌라들이 있으면은 전세 끼고 뭐 한 그 1, 2천만 원. 인천 같은 경우는 천만 원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세 끼고 사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몇백만 원, 뭐 돈 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라도 좀 붙잡아서 좀 묻어놔야 내가 좀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자꾸 들고 그런 거라도 지금 당장 시작을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일단은 제가 이제 아버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떠냐면 일단 아버님은 사업을 하긴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주로 봤을 때도 아버님은 군인 아니면 사업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지금도 따로 그런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좀 애매한 사업 말고 정말 본인 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제대로 끝을 보는 거지. 망하던 뭐 돈을 잘 벌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을 하기는 하셔야 된다, 사업을.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시고 뭐 이거를 뭐 매매를 하던 뭐 사고 팔건 하던 저는 이렇게는 순서가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경매를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버님이 좀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처음 시작하는 거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솔직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해도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부딪혀서 그냥 내가 이렇게 터득해서 하는 게 나는 더 빠르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 사실 경매도 워낙 이제 그건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잘못되면 망하는 거니까 좀 안전하게 해보려고 공부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아버님.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부딪혀서 뭐 일이 생기면 배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은 진짜 A부터 Z까지 다 보고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아버님이 그게 몸에 흡수가 돼. 머리에 흡수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어중이떠중이로 부딪혀서 하나 배우고 또 부딪혀서 하나 배우기에는 이 경매라는 일과 부동산 관련된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은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래야지 본인이 오케이 맞아. 다음 거 해야 맞아. 되는데 어중이떠중이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냥 마음 딱 잡으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학원을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뭐 책을 한 권 본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끝장을 봐야지 유튜브로 보는 거는 끝장을 볼 수가 없잖아.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학원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봐서 애매하게 배웠어요? 애매하게 배우고 나서 아버님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갔어요. 그러면 더 지지나요. 왜냐면 본인이 배운 건 이건데 학원에서 배운 건 이게 아니래. 그럼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거를 좀 인정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걸 배웠으니까. 근데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02년도? 200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2002년 전부터 앞뒤로 꽤 긴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99년도부터인가 2000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2010년도? 네,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사실은 기획부동산이라는 데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아 기획부동산이 가게 이름이에요? 아니요. 아니면? 모르시는구나. 잘 몰라요 제가. 아 그러시구나. 그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기획부동산이라고 언론에 진짜 단골로 나오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그 분야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분야예요, 분야. 아, 분야. 네, 그게 뭐냐면, 강남에, 강남에 막 비꺼문적한 사무실들, 막 높은 빌딩에다가 막 그 한층 통째로 얻어가지고 비꺼문적한 사무실 차려놓고, 그 직원들 막 뭐 수십 명, 수백 명 고용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텔레마케팅으로. 전화 때려가지고 좋은 땅 있다고 돈대로 땅 있다고 그러니까 저 시골에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 그럼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땅들 자 여기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앞으로 여기가 뭐 또 돈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큰 땅을 사서 그죠. 쪼개가지고 그 쪼개는 게 이제 뭐 실제로 뭐 측량을 하고 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쪼갤 수는 없고 그렇게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냥 도면으로 도면 분할만 하는 거죠. 도면상에서만 분할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파는데 그 일을 제가 한 10년 정도 했었죠.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공부 정도는 돼 있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때 2002년도에 그 경희대학교 그 행정대학원에서 그 정식 뭐 이렇게 그 학사 과정이라 이런 거 말고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반인들 상대로 해 가지고 무슨 자격증 과정 이런 거. 아니, 자격증 과정 말고 그냥 뭐 그냥 교양 과정식으로 해 가지고 예, 뭐 무슨 뭐 부동산 뭐 경매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대학교에서. 경희대 행정대학원 그 부동산 경매 컨설팅에 제가 한 1년 정도 수업을 나갔었거든요. 언제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예. 1년 정도 수업을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우리 이제 과 학생 회장 맡아 가지고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공부도 뭐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근데, 아버님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그때 배웠던 게 이제 시간도 오래 됐지만 사실 그때 배우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따로 그런 걸 공부할 시간은 없으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이동간에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그때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사실 찾아온 게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새로 뭐 공부를 해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는 나하고 뭐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말란다든지 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 제 인생 57년 인생에 이제 끝이 있을까 하는 거 하고 끝이 뭐 있든 없든 뭘 해서 좀 먹고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 그 아버님이 57년 인생에서 끝이 있을까 이거는 죽는 거예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이 힘든 근데 이제 이게, 이 힘든 길을 언제 이게 잘 풀릴까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몇 년 뒤에 엄청 잘 풀립니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몇 년 뒤에 본인이 대박이 날 거다. 몇 년 뒤 뭐 본인이 뭐 십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 인생이 정말 잘 풀릴 거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뭔가 부동산을 해서 뭐 몇십억을 벌어서 그때는 뭐 일을 그만두고 뭐 와이프랑 한가하게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애초에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부동산이 잘 맞아요. 잘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매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분들 있죠. 그게 저는 더 잘 맞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중개사를 먼저 하셨다가 공부가 더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쪽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발을 들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먼저 경매 쪽으로 발을 들이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고 그리고 아버님이 좀 벅차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미 시기도 너무 많이 지났고 옛날에 공부하셨던 거는 물론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겠지만 저희가 정권이 바뀌고 뭐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물론 본인이 그때 공부를 잘한 거는 맞대요. 근데 그거는 그냥 추억이라는 거지. 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부동산을 하시면 돈을 못 버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도 욕심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돈을 좀 벌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가 1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억이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님은 아, 이거 뭐 더 받았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사실은 뭐가 못한 게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아빠가 돈 욕심 부리는 거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 틀에 박혀 있는 거 있죠. 이것만 버리면 만사 형통이라고 해. 진짜로. 사주에 돈이 없거나 이런 분도 아닌데 본인이 자꾸 본인이 돈이 없게 만들어 상황을. 저는 그렇게 나와요. 아버님이 그 말을 하실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실수 아닌 실수? 고집 아닌 고집? 그런 거를 이제 하시다 보니까 돈이 들어 올려 나간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좋은 말씀이시고 명심해야죠. 아버님은 그거 말고 진짜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우리가 막말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뭐 초를 켜야지 대박이 난다. 아니면 뭐 너가 우리한테 뭐 죄를 지내야지 대박이 난다. 뭐 그렇게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꼭 필요하니까. 근데 아버님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말이. 그럼 얼마나 좋아. 얼마나 다행이야. 본인이 노력만 하면 돈을 준다는데 사람도 주고
알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요거 일 관련된 부분 말고. 그거였어요. 네, 제가 너무나 오랜 세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부동산 할 때도 그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은 그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남의 밑에 있는 게 그냥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판 깔았다가 거기서 잘못되면서 뭐 빚지고 막 뭐 채무관계 얽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가서 1년 살고 나왔어요. 아, 네. 네. 이렇게 뭐 사람 그렇잖아요. 뭐 망하면 일단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게 돼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망한 사람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뭐 1년 살고 나온 적도 있고 그때가 2006년인가? 5년인가? 6년에 들어가서 살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욕심이 많아요. 제가 욕심이 많은데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변명이지만 뭐 어려서부터 이게 풍족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욕심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렇죠. 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솔직히 막 뭐 수십억, 수백억 막 뭐 갑부가 돼가지고 이런 꿈을 꿔본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 정도의 욕심은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내 인생 비참하지 않을 만큼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서 솔직히 뭐 나이 지금 이제 57이잖아요 이제 내가 뭐 100억을 벌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죽을 날이 뭐 얼마 남았다고 100억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막말로 뭐 100살까지 산다래도 한 80, 90 넘어가면 그게 내 인생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나 먹었다 그걸 내가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빚만 갖고 그 다음에 그냥 빚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집 하나 가지고 있고 평범하게 그렇죠. 딱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그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또 그런 욕심을 안 부리고 살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버님은 욕심을 조금 덜 부리셔야지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와요. 근데 사주 자체가 워낙에 욕심이 많은 사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뭔가 뭐 사람이 들어오나 해도 자꾸 갈구한대요. 아빠가 만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